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 나온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에는 올해 말 이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정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원국들은 오는 4일에 회의를 열고 이러한 6차 대러 제재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이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에너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해왔던 독일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은 올해 늦여름까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되면 또 반사 수혜를 얻는 또 국가와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배터리 산업에 3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나 관련 부품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이러한 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해서 발효된 양당 인프라법에 따른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도 6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에 따라 이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공급망 안전이 강화되고 또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국 내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애플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에 경쟁사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라는 혐의인데요. 만약 이 반독점 위반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애플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유는 지난 2020년부터 애플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경쟁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도 함께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얼마의 벌금이 부과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황인데 또 기업 실적이나 사업 진행에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인지 또 앞으로 나올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가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라 캐피털 펀드와 2억 달러 상당의 선순환 전환 채권 매입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금으로 전기 수소 트럭 제조 및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니콜라는 지난 3월부터 전기 트럭 생산에 착수해서 2분기부터 인도에 나설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수소 연료 트럭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해 들어서 27% 넘게 하락을 했고 또 간밤에도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투자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기대를 모을 수 있을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